황무지에서 메말라 죽어가던 호저에게 물을 주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. 간신히 버티고 서 있는 호저는 많이 지쳐 보입니다. 물 한 방울도 찾기 힘든 황무지에서 발견된 호저에게 물을 건네주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. 사람을 무서워하기는커녕 마치 기다리기라도 한 듯 입을 벌려가며 꿀꺽꿀꺽 물을 삼키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. 고개를 더욱 높이 쳐들고 물을 연신 마시는 모습이 안쓰러운데요. 다행히도 누군가의 아름다운 행동으로 꺼져가던 호저의 생명에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. 정말 제가 다 감사하네요.